이제 목동 야구장입니다. 자, 2회 말 넥센 히어로즈의 공격이 시작되겠는데요. 자, 앞서 예고를 해드렸듯이 자,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넥센 히어로즈의 전담 기자시죠. 자, 전담 기자님이신데요. 오센의 고유라 기자님. 자, 유라찡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고유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유라 기자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 또 히어로즈 팬분들, 굉장히 우리 고유라 기자님 팬이 많으세요.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또 기다리셨는데, 예고도 이미 페이스북으로 됐었었고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 또 짧게 인사 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11년부터 넥센 히어로즈 담당하고 있는 고유라 기자고요. 네네. 네, 넥센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저도 이제 기자인지 뭔지 막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긴 그러세요? 하지만 네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고유라 기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게 좀 예. 그게 개인차가 있는 게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저한테 약간 감성적이고 약간 휴먼 스토리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바라시는데 네. 제가 그런 소녀 감성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약간 장군가? 장군가? 네, 약간 아, 좀 비주얼은 전혀, 좀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데 네, 예. 저는 소녀 감성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예. 기사가 되게 약간 딱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예. 전혀 해설도 그쪽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네.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윤성민 선수가 제 5구째 친 것이 느리게 들고 굴러가는데요. 자, 1루에서 아, 1루에서 아웃인가요? 자, 워낙 타구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근데 윤성민 선수가 예. 더 느렸네요. 아, 윤성민 선수가 더 느렸네요. 네. 아, 네. 그렇죠. 윤성민 선수가 제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2014년도에 10월달이었던가요? 그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우리 김하성 선수에 대한 어떤 특집 기사도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김하성 선수와 최근에 또 경기에 김하성 선수 어떻게 또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예. 달라진 게요. 예. 약간 눈빛부터 달라졌고요. 눈빛부터 예전에는 달라졌나요? 예. 약간 어리고 막내고 예예. 선배들이 앞에 계속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언제 경기에 나갈지도 모르고 약간 되게 위축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네네. 요즘은 어찌 됐든 자기가 계속 기회를 얻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군요. 자, 이제 3볼 1스트라이크인데요. 제 5구째 바깥 쪽에 볼 되면서 자 김하성 선수가 자 욕심내지 않고 또 베이스 온 볼스로 또 투아웃 이후에 출루를 해주는 좋은 모습이네요. 김하성 선수가 네. 눈야구도 많이 늘었어요. 아, 눈야구도 많이 늘신 네. 는 것 같나요? 네. 예전에 비하면 예. 굉장히 정말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제가 2012년에 서원창 선수 보면서 좀 느꼈었는데 네네. 올해 다시 또 김하성 선수 보면서 좀 느끼고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또 더그아웃에는 최원태 선수라던가 네. 그 송성문 선수라던가 1군 엔트리에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신입급 선수들을 더그아웃에서 경기 1군 경기를 동행을 하도록 하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육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넥센이 일단 굉장히 스카우트가 잘 이루어지는 것 예, 같고요. 스카우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좋은 자원을 많이 뽑는 예. 것 같고 아, 그렇죠. 먼저 중요한 건 네. 좋은 자원을 먼저 뽑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좀 예. 주눅들지 않고 선배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좀 코치들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고요. 예.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선배들한테도 꺼리낌 없이 뭔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자, 원 스트라이커 됩니다. 황재균 선수가요. 네네. 어제 갑자기 조상우 선수를 찾아왔어요. 네네. 더그아웃 쪽으로, 락커룸 예, 쪽으로 예.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저께 견제사 당한 것 때문에 아 맞다 열받아서 예. 찾아왔다 예. 한 대 때려주러 왔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여기 팀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후배들하고도 좀 친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피어밴드가 네. 최근 굉장히 좀 제구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는 네. 좋은 끝을 코너를 활용하는 그렇죠.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심판들마다 흔들리면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아, 초반부터 좀 보이더라고요. 아, 저는 예. 사실 이 선수가 이 몸을 만든 후인 오키나와를 가가지고 예. 제가 막 볼 때는 이제 경기 나갈 때라 예. 많이 걸 못 봤는데 네. 제보다 오히려 다 상대팀 선수들이요. 예. 뒷모습만 보고는 소동욱 선수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이 예. 커져가지고 그렇죠.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제 3구째인데요. 자, 3구 기습번트를 칩니다. 자, 지금 린드블럼이 몸을 날려봤지만 자, 공 잡지 못하면서 1루에서 세이브됩니다. 서동욱 선수의 기습번트. 자, 지금은 정말 절묘한 코스로 이 코스가 아니면 사실은 이 내한테가 되게 어려운 코스거든요. 거기에 정확히 보내줬어요. 또 우리 기자님과 우리
그 선홍 선수 하드웨어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네. 사실 그 큰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절실해요. 예,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느린 화면 보셨죠? 네. 오키나와에서 그때 예. 몸이 커졌을 때 그쵸. 제가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냐 했더니 예. 딱 한마디 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정말 라고. 절실함이 네. 묻어나는 멘트네요. 그때부터 절실했어요. 예.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 멘트보다도 더 절실한 멘트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결혼도 하고 그렇죠. 네, 가장이 되다 예. 보니까 좀 이것저것 예전에도 이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예. 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요즘은 예. 특히 또 타석에 들어서는 마음이 많이 좀 절실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투아웃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타석에는 박병호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네. 네. 정말 저한테는 제일 애틋한 선수 중에 한 명. 아 그런가요? 애틋한 네. 선수. 예, 예. 처음 제가 여기 담당 구장을 맡을 때 트레이드돼서 왔거든요. 네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동기네요. 네, 저한테 예, 예. 우리는 같은 팀에 같이 온 동기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네. 아, 자 지금 생각... 말씀드리는 순간에 자 고유라 기자님의 동기인 애틋한 박병호 선수가 또 이렇게 안타를 쳐주네요. 분위기를 또 만들어갑니다. 유한준 선수가 예. 굉장히 진지한 선수예요. 그렇죠. 항상 예. 진지하고 농담도 예. 안 하고요. 예. 근데 유한준 선수가 작년에 한국 시리즈 때 2홈런 5타점 한 날 예. 다음 날 타격감 좋았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 어제 감을 먹어서 감을 먹어서 이러더라고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싱거우면서도 그 유한준 선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빵 네. 터질 수 있을 때 정말 빵 예. 터졌어요. 예, 진짜 유한준 선수의 성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을 먹어서 이 말에 또 빵 터질 수가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예. 그래놓고 자기도 개그를 예. 쳐놓고 아 예. 정말 호텔에 감이 나왔어요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예. 설명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정말. 그걸 보면서 유한준 선수가 멘탈이 정말 좋아졌구나 느꼈어요. 예전에는 예. 한 타석 한 타석에 굉장히 이제 기분도 많이 달라지고요. 예. 약간 슬럼프가 오면 그게 또 길어지고 예.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잘 쳐도 끝, 못 쳐도 오늘 하루는 끝 이렇게 기분 좋은 걸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네. 유한준 선수 보면 예. 야구 선수 할 몸 같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정말 길어요. 볼 때마다 저는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저 옆에 안 서요. 저도 옆에 안 씁니다. 멀리 멀리. 그런데 예전에는 더 길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몸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어떤 신체 밸런스가 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과도하게 발만 좀 긴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예. 길어요. 요즘 또 긴 예. 선수가 임병우. 자 그렇죠. 정말 길어요. 임병우 선수도요. 너무 정말 길어요. 네 정말. 예. 그 긴 다리로 성큼성큼 발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풀카운트에서요. 자 지금 쳤는데 중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박병호는 2루 돌아 3루까지 2사 이후에 주자 1, 3루를 만드는 유한준의 중전 안타. 김민성 선수도 예. 정말 많이 철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고요? 네. 예 어떤 점에서? 야구를 생각하는 자세 자체가 진지해진 것 같고요. 진지해졌고요. 예. 좀 예전에는 내가 예. 어떻게 하면 나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랬다면 예. 지금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팀이 더 이길 수 있지? 이런 예. 걸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네. 말씀 해주셨네. 예전에는 어떤 본인의 기록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왜냐면, 어떤 팀의 예. 일원으로서 팀 플레이를 좀 되게 더 많이 관심을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타율은 예. 굉장히 높은데 예. 홈런이 없어요. 예예.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다 홈런 치는데 나까지 홈런 쳐서 뭐해? 나는 그냥 상황 봐서 안타 예. 칠 때 안타 치고 출루 할 때는 출루 할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철이 들었다. 더 성숙해졌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자 올 시즌에 정말 김민서 선수 기대를 더 많이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목동 야구장입니다. 자 잠시 그 카메라에 비쳤었는데요. 우리 이 야구 엔더시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그 네 명의 야구 여신이라고 해요. 그 홍진영 씨를 비롯해서 자, 방송인 네 분이 지금 오늘 방송 촬영차 오셨는데 또 중간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홍진영 씨가 사랑의 배터리를 또 불러 주셨네요. 자, 오늘 우리 피어 밴드와 이 박동원 선수 두 배터리가 정말 사랑의 배터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유한준 선수의 감에는 웃어 주셨는데 지금은 잠깐만이라는 타임을 부르셨어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 지금 굉장히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아니에요. 예, 잘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계를 이어가겠네요. 제가 오늘 좀 웃기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께 피어밴드 선수가 베네켄 예. 선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피어베네 선수가 베네켄 선수와요.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한가요? 왼손? 예. 왼손. 아, 그것도 그렇고 성격 자체도. 아, 저 이거 사실 웃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저도 좀 복수를 해드리려고. 네. 안 웃으려고 했는데 웃겼어요. 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약간 비웃음.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아, 예. 네. 이태크 선수는 예. 항상 결과는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투수를 괴롭히는 체질이거든요. 그렇죠. 예. 투구수 놀리고 그렇죠. 괴롭히고 막 던질 때 어깨야 만들고 이런 예. 데 굉장히 노련한 타자라 네. 팀 타선에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이 아무래도 또 말씀하신 대로 린드블럼 선수의 투구수를 좀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도 잘 참아냈어요. 네, 말씀하신 진짜. 대로 자 지금 투스트라이크 이후였기 때문에 좀 저 센스가 없는 선수들은 저 공을 골라내지 못한다거나 커트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완벽히 잘 골라내면서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태크 선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4년 동안에 전담 기자를 맡고 계시지만 또 프로야구의 기자로서 또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 오늘 중계 초반에 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팬인지 기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데서 오는 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선수들도 예. 굉장히 그냥 같은 기사를 써도 서운해할 예. 때가 있어요. 아 선수들도 좀 서운해하는군요. 이럴 줄은 몰랐다. 예.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네.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예. 선수들도 이제 저를 좀 직원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또 가끔 보면은 이제 네. 정말 정말 제가 애틋해하거나 아니면 잘 됐으면 예. 좋겠는 선수는 예. 3만큼 잘해도 막 7, 8 이렇게 잘 기사를 써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선수들이 잘하면 좋은 예. 기사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저도 예. 좋거든요.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신문사 오센에서 지금 또 기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오센에 또 담당 기자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는 어떤가요? 저희는 예. 회식하면은 예. 약간 구단 홍보팀들이 모인 것처럼 약간 예. 신경전 같은 게 있어요. 아, 여름쯤에 자기 팀 예. 네, 여름쯤에 이렇게 모여서 예. 올해 이제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순위 이렇게 예. 하다 보면은 아, 뭐 어느 팀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러면 그 팀 담당이 이제 약간 발끈을 하죠. 왜 우리 왜 이럴 때 보면 막 우리 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가끔 그럴 때 이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재밌어요. 자 지금 황정희 선수가 다이빙을 해봤지만 글러브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가는 공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유한준 선수가 어떤 벌크업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의 근육량을 늘리면서 비거리도 늘어났지만 타구의 질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졌다는 타구가, 예, 타구가 빨라지다 보니까 자 저 황정희 선수가 이렇게 다이빙을 해봤지만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항상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빠르고 강한 타구. 빠르고 강한 타구. 이게 웨이트의 예.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웨이트의 목적. 우리가 이렇게 벌크업을 하고 하드웨어를 좋게 만드는 이유는 빠르고 강한 타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네, 그렇죠. 라고. 자, 우리 이지풍 트레이너님께서 직접 이렇게 트레이닝 코치님이시죠? 네. 코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자, 부분이 되겠고요. 요즘 예. 타율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자기 예. 타율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안 자기 본대요. 타율을 안 보고 아예 안 본대요. 자 그만큼 개인의 어떤 기록보다는 팀의 어떤 성적에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율이 넘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네. 그거는 분명 떨어질 타율이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아예 요즘 안 보고 있다고. 아 정말 멘탈이 네. 정말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 멘트 하나하나에 통해서 참 사실은 이런 멘트를 제가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오늘 고유라 기자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그 한 멘트들을 고유라 기자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루수가 잡아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닝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 고유라 기자님께서는 또 기사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좀 예, 네. 인사를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어떻게 예.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도 네. 이제 선수들 이런저런 이야기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앞으로는 또 기사로 많이 좀 더 많이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네.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 예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